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요 코로나19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계약이 언제인가 이게 핵심일 겁니다. 5월 중에는 계약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애들이 학교를 가냐 마냐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어떤 중간 단계 그거의 어떤 신호가 되기 때문에 계약 날짜가 좀 확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게 가장 관심사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또 백신 치료제가 언제쯤이면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처음부터 그 얘기는 나왔어요. 백신은 적어도 1년 반 이상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부르게 오늘 내일 백신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살균제를 주입을 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다 마음이 급해서 벌어지는 해프닝 아니겠습니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확진자가 어제는 한 10명이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그리고 확진자 수가 한 10명 내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안정세로 접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방역당국에서는 2차 대유행을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섭잖아요. 이게 신천지 같은 사태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 그런 어떤 걱정스러운 상황이 지금도 여전한 게 사실입니다. 이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부에서 좀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쪽에 앉으시죠. 제가 밑에 엘리베이터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숨 안 차세요? 아, 예,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저희들이 제가 일반인들 청취자분들 저를 포함한 비전문가들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궁금할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가장 궁금한 게 계약입니다. 계약. 이게 저도 집에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청취자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그 계약이라는 게 사회적인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좀 정상화되고 안정화되는 그런 어떤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가능한 거냐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는 거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정부는 5월 중에 지금 날짜를 확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계약? 글쎄요. 그 계약은 사실 네. 좀 학년별로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사실. 조금만 가까이 드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예. 사실 이제 고3 정도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지금 네.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시험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시험 네. 방역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고3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모의고사도 있고 네. 마지막 이제 수시를 위한 준비도 있고 네. 그래서 더 미루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은 지금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발생 수준이 정말 안심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를 연다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제 끝이 아닌가 이런 이제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바가 크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만약에라도 학교 안에서 한 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네. 그러면 그 여파가 감염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낙인이나 네. 주변의 학생들한테 어떤 이제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런 걱정들도 사실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제 없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참 문제가 돼서 지금 교육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 실제로 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상황별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제 그런 준비도 하고 이제 정말로 이제 열어야 된다면 고3부터 단계별로 시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시행하는 거야 이제 고3이 좀 급하니까.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확인이 돼야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사실 지금 우리가 예. 이제 위기 단계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예. 4단계인데요. 예. 지금 마지막 4단계인 심각이에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심각 단계여서 정말 심각한 건데 말 그대로 이제 뭐 하루에 뭐 900명까지 환자가 나오다가 네. 지금 이제 10명대로 떨어지니까 이제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 아까 제주도 보니까 18만 명이 간다고 하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배운 것이 이 한 명이 굉장히 폭발적인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배웠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10명이 발생하면 그 안에 한 반 정도는 지역사회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던 뭐 자가격리자라든지 네. 뭐 환자의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고리가 아주 우리 망 안에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어디서 걸린지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을지 우리가 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를 연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면 방역 전문가들 입장, 방역 당국 입장은 지금을 학교 5월 달에 지금 섣불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전면적인 개학을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급한 대로 고3이나 이렇게 좀 일부 여는 거야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은 전면적인 개학은 시기상조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고등학생은 네. 이제 상황을 이해하고 네. 어떤 이제 주의나 지침을 잘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지만 이제 중학생 이하는 네. 그것이 학교 안에서 가능할 것이냐. 네. 뭐 손을 씻어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마스크를 써라. 이게 네.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예. 오늘 사실 김원원 교수님을 모신 거는 확진자 1번 확진자 나온 지 오늘 딱 100일 되는 날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오늘 아마 100일 되는 날이라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방역을 평가하고 앞으로 전망하는 지금까지 상황들을 돌이켜봤을 때요. 그 김원원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국면 이런 걸 한두 개 좀 짚어주시고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예, 그렇죠.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네. 첫 번째 환자가 이제 1월 20일 날 확진되고 네. 사실 한 달여간에 30명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네, 이제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30명째 나왔을 때만 해도 하루에 뭐 한 명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2월 18일 날 31번째 환자가 나왔잖아요. 신천지 쪽이죠. 그렇죠. 예. 근데 31번째 환자가 나왔는데 이 환자가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아주 빙산의 일각 제일 네. 팁에서 잡힌 환자예요. 예. 그래서 환자를 지금까지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몇 명의 환자가 뭐 확진됐다 이 예. 이제 발표를 쭉 봐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역학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의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거를 추적해서 들어가서 보면 이 신천지와 관련된 환자의 첫 번째 환자는 1월 22일 경이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처음 환자 진단했을 때랑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러네요. 이미 예. 대구에서 이제 환자가 한 명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전파가 되면서 점점 커지다가 2월 18일 날에는 거의 1,000명의 증상 환자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 31번째 환자가 나온 거예요. 이미 1,000명이 있는데 한 명이 예. 발견이 됐을 뿐이다. 그렇죠. 예. 근데 증상 있는 사람 1,000명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한 3명씩 전파를 시켰으면 나머지 또 이제 막 증상이 아직은 안 나타난 사람도 한 3천 명 있는 거니까 네. 이미 한 3, 4천 명 있는 상황에서 31번째 환자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환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서 네. 하루에 이제 최고 많을 때는 900명까지 진단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런 어떤 폭발적인 확산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2차 대유행이라고 그게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있어요. 이 질병이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증상이 초기에 굉장히 약하거나 아직 안 나타났을 때 전파도 네.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환자가 있어도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환자일 수 있어요. 무증상으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전파를 예. 시킬 수 있고.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환자면 내가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잖아요. 나는 네. 비록 증상이 없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아내는 사람이 전부 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파를 아까 그 신천지대처럼 조용하게 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누군가 한 명이 발견되면 2차 대유행이 그쵸. 생길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생긴 다음에야 우리가 환자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유흥업소라든가 뭐 클럽, 식당 뭐 그 코로나 전처럼 그렇다고 보기는 쉽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한때 조용했던 공간들이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인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중에 한 명의 감염자가 있을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생활 방역으로 좀 전환하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종료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 2주씩 두 번 할 때는 그런 4대 밀집 시설, 종교 시설이나 학원이나 네. 유흥 시설이나 이런 데 이제 체육 시설까지 여기는 아예 열지 못하도록 하고 행정 명령을 내렸어요. 네.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열 때는 7대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했거든요. 네. 뭐 리스트를 작성한다든지 뭐 거리 체크.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를 다 지키도록 해서 이제 몇 개의 교회나 이런 데가 이제 그런 수칙을 지키면서 했고요. 행정 명령을 계속 연장하지 않고 중단하면서 이제 이거를 완전히 허가해서 다 열어라가 아니라 이제 행정 명령은 끝났지만 7대 방역 수칙은 지키면서 할 것을 권고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천주교라든지 뭐 불교에서 열면서 그런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킨 거고요. 네. 사실 유흥 시설은 가장 마지막이죠. 그럼 행정 명령을 좀 더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원영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네. 이제 환자가 좀 더 늘어나는 양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다시 행정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이러면은 언제쯤이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일상으로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항상 대답할 때마다 그건 질문하시는 분의 행동 여하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문 현답이군요, 예. 이게. 예. 자,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19라는 게 신종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무증상 감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항체가 뭐 있는데 그 항체가 뭐 완전히 면역이 되는 게 아니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외신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아요. 또 항체 검사를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보건당국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한 거예요? 항체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면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면역이 생기는 이 기전이 이제 그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지켜보면 또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홍역이나 이런 것처럼 항체가 생겨서 평생 동안 다시 안 걸리는 그런 네. 면역이 생긴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요? 또 걸릴 수 있어요? 예, 그거를 저희가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메르스 때도 메르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이제 확진자랑 접촉자들을 항체 검사를 다 했어요. 네. 근데 심지어는 확진자 중에서도
항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아,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항체가 생겼던 것 같은데 한두 달 있다 저절로 없어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항체가 잘 안 생긴 사람도 있고 예. 또 일부는 항체가 또 굉장히 오래가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아, 좀 다 다르구나. 다 네. 생기고 오래간다라는 게 코로나에는 맞지 않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그 항체가 생긴다고 해도 항체의 특성에 따라서 새로운 바이러스 같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잘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종 코로나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네. 실제로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서 네. 무조건 다 항체가 생길 것이다. 네. 항체가 생기면 보호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항체가 생겼는지 보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 항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연구가 지금 덜 돼 있다면은 치료제나 백신 같은 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제나 백신이 금방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면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막아야지 백신이 생기는지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치료제도 사실 처음부터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기존에 나와 있던 예. 다른 치료 제들이 혹시 이 신종 코로나에도 듣지 않는지 네. 이제 이런저런 임상 시험을 지금 해보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기간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별히 눈에 띄게 이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게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 전에 외신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뉴스가 나왔던 부분인데 뭐 말라리아 치료제라든가 에이즈 치료제라든가. 심지어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살균제 얘기도 하고 뭐 이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전혀 감이 안 그렇죠. 잡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모든 약이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거든요. 부작용. 예. 예. 그러니까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보여야 되는데 네. 일단 1단계에서 안전성이 잘 확보가 됐느냐 그래요. 그것도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데다가 효과를 보려면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약을 쓰고 누구는 약을 안 써야 돼요. 네. 이제 그런 임상시험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임상시험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중증의 환자를 네. 무작위로 배분을 해서 네. 누구는 약을 쓰고 누구는 약을 안 쓰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네.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약을 쓴 거예요. 일부에서. 네. 그랬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몇 케이스에서 발표를 했지만 사실 환자들을 좀 늘려서 많이 해보고 무작위로 나눠서 보니까 약을 쓴 거나 안 쓴 거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쓴 그룹에서 부작용이 더 보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환자가 만 명이 넘었고 뭐 미국 같은 경우 몇십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거의 환자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할 대상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 질병의 특징이 예. 이미 많이 알려지다시피 80%는 경증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치료약을 쓸 필요가 거의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청취자분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사회인들 생활인들이 꼭 지켜야 될 것. 지금 뭐 손 씻기, 마스크 이 얘기는 뭐 초반부터 계속 했던 얘기인데 지금 단계에서 조금 유념해 둬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거리두기로. 예. 예.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네. 지치고 경제도 어려운 건 알겠지만 네. 이거를 조금만 더 참아서 정말 환자 수를 뭐 영으로 떨어뜨리는 것까지를 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유지를 하면 그다음에 좀 더 마음 편하게 전처럼 네. 조금적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같이 응원하고 연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지키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조금만 맞습니다. 더 참자. 맞습니다. 네, 조금만 예. 더 참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